갑진연사회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길 다짐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선교관 지하 1층 친교실에서 신년 할례회가 열렸습니다. 부교역자 원로 은퇴 시무장로와 교회학교 부장, 재직회, 찬양대, 권사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비롯해 사무처와 수양관에서 교회를 섬기는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에는 은퇴장로회 회장 박지화 장로가 기도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기를 구하고 열방에는 전쟁과 분쟁이 멈추고 대한민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유정 김재준 집사 부부가 피아노와 첼로 연주를 선보였고 김경진 담임 목사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일이 잘 풀리더라도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멈추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기도를 놓칠 수 있겠다. 자칫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일에서 이제 그저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신년 할례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2부 순서는 당회석이 한정 장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9개의 목소리란 뜻을 가진 장로 중창단 노나 보이스가 특송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 할례회 참석자를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큰 원을 만들어 돌아가며 참석자 모두가 인사하는 악수례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앞장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리더들로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신년 할례회에는 매년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데요. 리더십이 모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팔로워십이 되겠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팔로워십을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하며 또 축복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신년 할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 도약을 이루는 한 해 되기를 바랐습니다.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할례회를 통해서 오를 수 없는 바위로 나를 옮기시는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2024년 믿음의 점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2024년 새해 다양한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옮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단신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할 일생일벗 프로젝트가 3월부터 진행됩니다. 7일 배부된 주보간지 일생일벗에 이름을 작성하셔서 오는 2월 29일까지 본당 로비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역자가 인도하는 겨울 신앙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선교관 2층 제1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1, 2부에서 1월과 2월 국내와 해외로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캄보디아, 대학부 국내는 제주도, 해외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3개국으로 청년부는 라오스로 떠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주일부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은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기부금 출력을 클릭 후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회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합니다.
소망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1월 28일 주일까지 선착순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재직회 경조부에서 발행한 소망교회 장례 안내 책자가 본당 안내 데스크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장례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둘째 주 소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